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Z590 메인보드 리뷰입니다. 오늘은 아수스 것만 모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로그 막시무스 13 히어로 제품. 상당히 고가 제품인데 요번에는 기존 히어로랑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강화가 좀 돼서 나왔습니다. 요거랑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로그스틱스 Z590A 게이밍 와이파이. 와이파이도 포함이 된 스틱스 A 모델로 약간의 화이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저렴하게 화이트 모델로 많이 쓰시는 프라임 Z590A입니다. 스틱스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 제품으로 총 세 가지 제품을 준비해왔어요. 세 가지 제품의 프리뷰를 보시면 될 건데, 그냥 외관만 보여주면 아쉽잖아요. 스펙 대충 설명하고.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선 메모리 오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메모리 오버 수치랑 그리고 오버클럭도 안 해보면 아쉽잖아요. CPU 오버해서 전원부 온도는 얼마 나온지까지 테스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버무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Z590 로그 막시무스부터 보도록 하죠. 외형하고 방열판 보라고 찍어둔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전면에 M.2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 전원부 방열판이라든지 상당히 큼지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옆에 포트를 보면은 기존 Z490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차별점이 있죠. USB-C 타입이 하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하는데 후면에 여기는 두 개로 나왔습니다. 총 USB 포트의 개수는 동일하고요. 뭐 광출력이라든지 아니면 7.1 오디오라든지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리셋이랑 리셋 버튼 뭐 이런 거 후면에 다 유지하고 있네요. 와이파이 위치가 살짝 변경된 것 같지만 이쪽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와이파이를 지원을 할 겁니다. AS201 썼습니다. 자, 일단 후면 포트는 넘어가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변경점은 사실 이거였어요. 이 방열판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방열판 떼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우선 나사를 제가 측면에 네 개를 먼저 뜯어봤어요. 방열판이 측면이랑 상단이랑 분리되어 있는지 알고요. 근데 이거 뜯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상단하고 붙어있습니다. 이따 그거 보시면 알 거고 후면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게 확실히 고급 보드라든지 요 탄탈 캡이라든지 SP 캡이라는 걸로 추가적으로 강화를 해놓은 게 보여요. 요 밑에 라인업에는 저런 게 없거든요. 후면에는 그냥 전면에 보이는 부분에만 캡이 쫙 깔려있지 저런 추가 캡을 달한 보드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급에서는 뭐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한번 뜯어봅니다. 자, 위랑 측면이랑 나사 총 6개를 푸니까 이게 통째로 빠져요. 보시다시피 일체형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LED를 위한 기판이 하나 있고요. 뗄 때 요 뽑으셔야 돼요. 조심히. 방열판 여기 보시면은 히트파이프로 위에랑 측면이 붙어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 중앙에 넓적한 히트파이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6mm 히파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방열판 두께도 2T에서 4T 사이까지 될 정도로 매우 두껍합니다. 방열판 재질은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아요. 무게감이 좀 나가는 건 보니까 철 재질이 아닌가 싶은데 뭐 정확한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색도 칠해져 있다 보니까 뭐 긁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충분히 큰 사이즈, 이전에 아펙스랑 동급 사이즈의 방열판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서멀 패드도 충분한 두께감을 가진 걸 발라뒀더라고요. 자, 방열판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건 뭔가요? 전원부. 전원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전원부 개수 얼핏 보니까 이쪽이 10개고 이쪽이 7개로 보이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짚어줄 겁니다. 그럼 총 17페이지인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7페이지인데 이게 듀얼 아웃풋으로 동작하고 코어 기준으로는 14페이지가 할당되고 내장 그래픽이 아마 2페이지가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기타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16페이지라고 표기를 해뒀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맞죠? 위에는 총 7개. 뭐 전원부 스펙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스펫은 90A짜리 출력을 최대로 뽑아줄 수 있는 드라이버 모스펫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M.2 방열판도 한번 뜯어볼까요? M.2 방열판을 꽤나 두꺼운 놈을 썼더라고요. 밑에 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뜯으면 특이한 게 보여요. 제일 하단에 일단 뭐 방열판은 둘째치고 M.2 있잖아요. 280 사이즈를 두개달수 있게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사가 중앙에 하나 있어요. 양쪽 다 하나의 나사로 꽂히겠죠. 그 위에 뜯어보면은 또 M.2 280 하나 달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거 이두개 풀어서 안 빠져요. 여기까지 맞아 풀어야 됩니다. 네개 풀고 나면은 빠집니다. 보이시죠? 하나 더 있죠? 방열판은 요만하네요. 칩셋의 발열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맨 위에. 요 부분은 확실히 방열판이 딴 데보다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부분이 아마 PCIe 4.0 제품의 SSD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CPU에서 바로 내려오는 라인인 거죠. 속도가 좀더 빠른 SSD가 장착되기 때문에 발열도 조금 더 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좀 두꺼운 방열판 혹은 포인트를 위해서 두꺼운 방열판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거 표가 날 정도로 여기저기 신경 썼는 게 보이죠? USB 포트, 전면 USB C타입, 거기에다가 전원부, 뭐 리셋, 그리고 디보깅 코드 찍어주는 LED 뭐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출시 가격으로는 60만 원 중반인데 좀 고가긴 해요. 다만 보시다시피 고가의 제품인 거 티가 날 정도로 잘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오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로그 스트릭스 Z590A 제품의 외형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방열판 위주로 보여드릴 겁니다. 스트릭스는 방열판이 흰색이 아니라 은색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예상돼요. 조금 더 가볍거든요, 만져보면. 일단 똑같이 나사를 풀어봅니다. 상단 나사 두 개부터 먼저 풀어봐요. 얘네는 안 합쳐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단을 두개 풀고 위에 거부터 빼볼게요. 살짝 흔들어서 싹 뽑아봤습니다. 뽑으니까 써멀 패드가 이전에 그 로그 시리즈의 막시무스에 들어가는 거랑 좀 색깔이 다르게 생겼죠? 뭐 다른 재질의 써멀 패드 쓴것 같아요. 아, 재질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 방열판 뜨려고 나사를 4개를 풉니다. 아이, 그냥 빨리 넘기죠. 짠! 나사 풀고 뜯어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 했어요. 왜오 했냐면은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개가 붙어있지 않을 뿐이지 뭡니까? 오? 아까 막시랑 상당히 흡사한 사이즈의 방열판이네요. 맞아요. 두께감도 그렇고 뭐 재질은 다른 것 같지만 확실히 방열판 사이즈가 두껍하고 큽니다. 아까 막시 보는 느낌 나죠? 스트릭스도 이번에는 꽤 신경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스트릭스 A 정도만 돼도 충분히 확실히 발열에는 신경을 썼다. 전원부인데요. 전원부도 성준님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눈썰미 있는 사람은 금방 확인했을 텐데 여기에 몇 개입니까? 여기 11개 그리고 여기 6개 있습니다. 맞죠? 그럼 몇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사실 7 플러스 2인데 좀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듀얼 아웃풋 방식에 14개의 모스펫을 사용했어요. 드라이버 모스. 그래서 표기는 14페이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14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하게만 7페이지지만 뭐 어쨌든 전원부 디자인 자체는 어떻게 돼 있다? 아, 참고로 모스펫 출력은 다른 거 썼어요. 디자인 자체는 아까 보신 막시무스 히어로랑 동일한 페이지 디자인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튼실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등급이 뭐 12페이지를
그 정도였을까요? 스트릭스가. 이따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방열판은 이제 M.2 방열판은 아까 막시무스보다는 약간 얇은데요. 뭐 충분히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사제로 파는 만원짜리 방열판하고는 두께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일체감을 보여주면서 M.2 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더 뜯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두께감이 똑같아가지고 M.2 방열판 더 뜯진 않았습니다. 슬롯 같은 경우에는 총 3개를 가지고 있던데요. M.2 방열판 10세대를 사용했을 때는 최상단에 있는 슬롯을 사용을 못합니다. 저기는 11세대 CPU를 꽂았을 때만 4.0으로 동작하는 M.2 슬롯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나사가 이제 필요 없어요. M.2 그 SS 장착할 때 나사 많이 잃어버리죠. 너무 작아서. 네, 그 나사 필요 없이 원터치 방식으로 이거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꾸로 보면서 꽂았다 뺐다 한다고 조금 버벅거리는 기장이 있는데 손가락 보면은. 근데 이거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장착이 됩니다. 보이시죠? 아주 쉽게 장착이 돼요. 저거 하나면 편하더라. 참고로 뭐 제가 광고받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니까 편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원부 숫자 살려주는데 뭐 안 살려봐도 비디오죠. 여기 11개, 여기에 6개. 드라이버 모스 총 14개를 코어 부분에 할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드라이버 모스 출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막시무스랑 동일한 전원부 디자인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숫자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Z590A입니다 화이트로 여러분이 뭐 한번 컨셉을 짜보겠다면 괜찮은 보드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모양을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아까 스틱스 A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 부분이 좀 다르네요. 스틱스 A는 이게 통짜로 이렇게 금속으로 쭉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앞만 봐도 플라스틱이죠. 덮개가 맞습니다. 이 덮개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측면 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USB-C 타입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USB 일반 타입도 총 7개나 가지고 있고 광출력도 지원하고 DP랑 HDMI 둘 다 지원합니다. 물론 조금 단촐하긴 합니다. 와이파이 기능도 없고 가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얼마쯤에 나온지 대충 언급을 받긴 했는데 한 30대 초중반에 나올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플라스틱 덮개 아이오 실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거부터 빼볼게요. 나사 3개 풀면 빠져요. 자, 빠르게 나사 3개 풀겠습니다. 딱 드러내고 보면 이게 플라스틱 느낌이 확 나죠. 플라스틱 사출물에 뭐 LED 기판 하나 딱 박혀있네요. 그리고 실제 방열판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열판도 작은 건 아니에요. 어줍잖은 보드 들고 오면 이 방열판보다 더 작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평균치 사이즈의 방열판 됩니다. 두께감도 좀 있어요. 일단 나사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사까지 마저 다 풀어볼게요. 총 4개의 나사를 다 풀고 방열판을 떼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그냥 아까 뭐 로그스틱스랑 동일해요. 꽤나 좀 두껍하죠? 상단은. 측면은 아무래도 아까 스틱스보다는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괜찮아. 근데 아까 스틱스는 연장돼서 요 플라스틱 덮개 부분까지 다 뭐다? 금속 재질의 방열판으로 붙어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발열 해소의 차이는 날 겁니다. 전원부 구성이 웃기게도 막시랑 로그스틱스랑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라임 A랑 개수는 동일해요. 여기서도 살짝 살려볼까요? 이쪽이 몇 개입니까? 11개죠. 위에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마찬가지 17페이지입니다. 물론 듀얼 아웃풋 방식의 총 7페이지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14개의 MOSFET이 코어에 할당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MOSFET 품질은 얘도 조금 다릅니다. 출력량은 같습니다. 스트릭스랑. 참고로 M.2 방열판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방열판이 존재하니까 스틱스보다 방열판 한 개는 적다. 맞죠? 요 중앙 부분에 똑같이 원터치 방식의 M.2
나사를 납사가 필요 없는 원터지 방식의 고정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조립하긴 편했어요. 마찬가지로 최상단은 PCI 4.0 지원이기 때문에 11세대를 꽂으셔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세대 꽂으시면 최상단은 사용이 불가능. 뭐 상단 못 쓰더라도 일단 두 개는 꽂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제품의 외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외관 말고 직접적 스펙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아니다. 스펙 확인하기 전에 오버클럭 수치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직접 오버를 해봤어요. 일단 CPU 5.0 오버는 셋 다 쉽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내 CPU 오버는 보통은 메인보드의 영향이라기보다 CPU의 뭐다 수율에 따라가기 때문에 신경쓰지 맙시다. 넘어가요. 그러면 메인보드 좋은 거 쓰면은 CPU 오버가 더 잘 되는 게 마땅히 아니라면 뭐가 중요한가요? 메모리 오버요. 메모리 오버는 분명히 메인보드 영향을 받아요. 직접적으로 메모리 오버를 해보니까 대충 중간쯤 봅시다. 일단 스트릭스 A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스트릭스 A가 다소 실망스러운 4200클럭 정도로 오버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램타는 CL17 그리고 19, 19, 38, 362T 거기다가 4200인 겁니다. 이거 왜 실망스럽다고 얘기했냐면은 스트릭스 4200이었는데 프라임 A로 똑같은 메모리로 같은 CPU를 이용해서 오버를 했더니 4400이 들어가더라고요. 스트릭스가 혹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면 좀 더 높은 메모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자기보다 약간 낮은 프라임 A보다도 조금 오버가 덜 됐어요. 제가 뭐 SA 전압, IO 전압 그리고 저 CPU 전압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전압이나 타이밍까지 싹 다 동일하게 맞춰졌거든요. 동일하게 맞춰졌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스트릭스 4200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일 메모리로 프라임을 오버해줬을 때는 프라임은 같은 램타에서 4400까지 들어갔습니다. 4400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놈은 누구였냐면은 사실 알죠. 막시부스였습니다. 막시부스는 CL17로 CL17에 얼마까지 들어갔냐면 4600까지 들어갔어요. 참고로 이 메모리가 예전에 제가 Z490 아펙스 오버할 때 썼는 건데 아펙스가 4600에 CL17이 되던 메모리거든요. 램타 동일하게. 그리고 거기서 더 쫄려가면 오류가 떴는데 그게 막시무스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펙스하고 막시무스 차이가 뭔데요? Z490보다 Z590이니까 무조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막시무스는 램슬롯이 4개예요. 그리고 아펙스는 램슬롯 2개입니다. 다이렉트 방식의 메모리 오버 수치를 메모리 뱅크가 4개인 걸로 따라갔다는 거는 분명히 메모리 오버가 좀 더 잘 되는 보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2개짜리하고 4개짜리 비교하면 2개짜리가 보통 이기거든요. 어쨌든 전세대 대비 막시 히어로 급으로 보면은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램오버가 잘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트릭스는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고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0 정도 아니면 CL1 정도를 더 낮출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중에 스트릭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되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Z590 보드가 Z490보다는 메모리 오버가 잘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했을 때 전원부 온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700K를 1.35V에 그리고 LCC 레벨 6 상태에서 프라임 95, AVX를 둘 다 켜놓은 상태에서 돌렸을 때 온도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프라임은 화면이 깨져가지고 여러분한테 제대로 안 볼텐데 프라임 빼고 나머지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딱 봐도 막시 같은 경우에는 47.1도로 매우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보이죠?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온도계 있잖아요. 열화상 온도계 그걸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47.1도. 그러니까 램오버를 4600까지 하고 1700K를 1.35V로 5.0 오버를 한 상태에서 프라임으로 부하를 주고 별다른 쿨링 없이 패시브로 뒀을 때 47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나중에 나올 11900K를 쓰든 당연히 11700K를 쓰든 잘 버티겠죠.
현존하는 CPU 중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먹는 1900K 오버도 당연히 버틸 겁니다. 1900K 오버 해봤자 60도가 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딱 봐도 저온도면은 한 58도 정도에서 멈출 것 같네요.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사이즈는 비슷했는데 제가 아까 MOSFET이 달아 들어갔잖아요. 그 MOSFET이 아무래도 손실률이 조금 더 큰 약간 저가의 MOSFET이다 보니까 드라이버 MOSFET끼리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67.8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조금 더 높게 했던 프라임 A는 88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프라임 A는 온도가 좀 높게 나오죠. 프라임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하는 CPU가 1700K나 아마 11700K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온도 체크를 일일이 해봤어요. 메모리 오버 수치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전 세대하고 저는 얼마나 차이는지 궁금한데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겁니다. 표 보면은 딱 체감이 될 거예요. 일단 프라임 Z490하고 590하고 비교해 봅시다. 490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코어 기준으로 몇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표기가 12페이지고 실제로는 6페이지의 듀얼 아웃풋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NCP302045 45A짜리 MOSFET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 기준으로 총 출력량은 540이었습니다. 근데 590으로 오면서 이 출력량이 꽤나 큰 폭으로 늘었어요. 700A급으로 늘었죠. 그러다 보니 방열판에 충분한 쿨링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요 윗급에 1900K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수냉 쿨러 같은 거 사용하면 방열판은 추가 쿨링이 안 되잖아요. 패시브 쿨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1700까지 권장한다고 적어둔 겁니다. 그래도 기존 세대 제품에 비해서는 온도가 약간 덜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1900으로 바꾼다고 10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한 90몇 도쯤 될 텐데 확실히 전원부가 강화된 게 티가 나긴 합니다. 방열판 사이즈는 기존 세대랑 똑같고요. 디자인 자체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활용한 것 같아요. 오디오하고 이더넷, 그러니까 랜 포트랑 오디오를 동일한 걸 사용했고 메모리 오버는 제가 기존 세대를 해본 적이 있어요. Z490A가 4300 정도까지 들어갔었는데 요건 4400으로 100 정도가 더 높게 되네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나 물어보신 분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얼마에 나올지 이미 들었거든요. 대충 30대 초중반 정도로 맞추고 초에 좀 더 가깝게 맞춰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3만원 정도 투자하면은 4만원 그 정도 투자하면 저는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일단 가격은 미출시기 때문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세대 대비 확실히 조금 더 나아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Z490A와 Z590A 로그스틱스 두 제품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좀 많이 납니다. 한 14만원 차이 납니다. 14만원, 15만원 차이 나는데 그건 둘째치고 전원부 한번 봅시다. 전원부는 성조님 이거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프라임하고 사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MOSFET이 달라졌어요. SIC639 썼는데요. 이게 50A급이거든요 품질은 NCP302150이랑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다만 방열판이 아주 커졌어요. 맞죠?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전체가 이건 방열판이고 얘는 위에 보면은 플라스틱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지 않았죠. 저 부분은 플라스틱 때문에 방열판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초대형 방열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67.8도밖에 안 나왔어요. 1700K를 1.35V로 오버했을 때 당연히 1900K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1900K OK라고 해놨습니다. 램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오스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존 세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100 덜 들어갔어요. 4200에 4300 하면은 바로 부스 뜨더라고요. 램타를 너무 빡빡하게 조여서 그런가? 뭐 어쨌든 램오버 수치는 약간 아쉬웠어요. 약간 아쉬웠는데 확실히 커진 방열판과 보시다시피 프라임 A랑 똑같이 스틱스 A도 강화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달라졌는데요. 와이파이 지원 유무가 또 바뀌었고 와이파이 AS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 사운드가 ALC4080이라고 신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큰 차이는 있긴,
있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로그 스트릭스 A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돈을 이 14만원 정도 더 투자하고 살만한 값어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합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가서 590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는데, 로그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서 분명히 좋아진 점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 돈을 주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나는 잠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기존 로그스틱스 A의 온도는 프라임 A와 거의 동일한 온도가 나옵니다. 제가 적어두지는 않았지만 이쯤 나와요. 얘도 한 10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Z50A는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와이파이도 추가됐고 사운드도 좀 더 나아졌고 방열판도 좀 더 커지고 전원부까지 강화돼서 모든 면에서 나아진 건 맞는데, 저게 15만원 값어치가 있냐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군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막시무스 히어로 한번 보죠. 12버전하고 13버전, 그러니까 Z40하고 590입니다 가격적으로 이것도 차이 좀 큽니다. 거의 뭐 20만원 가까이 뻥튀기가 됐어요. 20만원 가까이 뻥튀기 됐는데 전원부 구성 한번 보죠. 일단 구성은 동일해요. 듀얼 아웃풋 방식의 14페이지였어요 코어 기준으로. 동일한데 컨트롤러가 일단 바뀌었어요. 조금 더 고급의 컨트롤러 사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MOSFET 출력량도 바뀌었죠. 최대 출력량이 좀 더 높은 MOSFET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막시 히어로를 잠시 써본 적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손님 거 오버클럭 한 적 있는데, 막시 히어로 기준으로 한 50도는 살짝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47도면은 이거는 아펙스급이에요. 확실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1700K 기준으로. 이게 1900K라 하더라도 한 50도 후반, 많이 높아봤자 60도 초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전원부가 강화된 게 분명히 티는 납니다. 티는 나고요. 방열판 같은 거 보면은, 자, 위에는 일단 작은 방열판 3개가 힙하로 연결된 방식이고요. 밑에 거는 뭐다? 큰 방열판 2개가 붙어있는 방식이죠. 위에는 작은 펜 하나도 달려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저는 사실상 아펙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간 막시무스 13 히어로가 약간 더 나은 쿨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온도도 그렇고요. 랜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듀얼랜인데 2.5기가짜리하고 5기가짜리 썼어요. 밑에는 2.5기가 듀얼랜이기 때문에 랜이 밑에 게 더 뛰어나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네요. Z50이 뛰어나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겠다라고 보고 넘어가고요. 물론 5기가 랜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Z590 쪽이 소폭 낮긴 합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모리 오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내가 이거 해봤을 때 그때 똑같은 메모리가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를 못해드리겠지만 아펙스급은 절대 아니었어요. 막시 히어로로 램오버를 하면은 아펙스보다 한 150에서 200 정도 적게 들어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는 4400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3 히어로 Z50 쪽은 아펙스랑 동일할 정도로 램오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램오버 쪽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돈 투자한 값어치만큼 저 제품이 좋은 건가요? 물어봤을 때 그건 잠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일단 같은 막시까지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아펙스랑 비교해보죠. 아펙스랑 비교했을 때 아펙스랑 비교해도 전원부 총 출력량은 좀 더 낮습니다.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은데 페이지 숫자는 두 개가 떨어지죠. 뭐 떨어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둘이 거의 비슷한 능력치를 보여줄 거예요. 방열판 사이즈는요? 거의 차이가 없죠? 뭐 방열판도 넘어가. 랜 듀얼랜이니까 아펙스보다 약간 낮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운드도 아펙스보다 약간 낮구나. 뭐 추가 덱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램오버는 비슷하고 와이파이도 지원해줘요. 그럼 뒤에 포트 한번 볼까? 포트 봤을 때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아펙스라든지 아니면 490 히어로, 50 히어로는 포트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사실상 66만원 값어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써보고 느낀 거예요. 분명히 고급진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66만원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이 제품 사신 분들이 그런 뭐 몇만원에 사겠다 말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고급 제품 원하신다면 뭐 쓸만하다 정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제가 점수를 매겨보면 이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돈값은 못할지언정 분명히 나은 점이 보이는 제품이었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제품이면 뭐 포뮬러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어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아 Z590 만져본 총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수스 제품 3개를 만져봤는데 전세대 대비 대체적으로 램오버가 잘 됐다. 그리고 전세대 대비 대체적으로 전원부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다 정도까지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평가고, Z490에서도 뭐 11세대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 PCI 4.0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엔더트 4.0 쓰시는 게 필수가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렴하게 490 보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뭐 예산 남아도니까 신형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나아진 점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